궁합은 관상을 잇는 두 번째 역학사극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 궁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관상이 무게감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보다 좀 더 가볍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궁합을 통해서 여러 캐릭터들의 관계들 속에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인생의 통찰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꼭 한번 진짜 내가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 송아홍주라는 캐릭터는요 출궁을 해서 부마 후보들을 차례차례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조금 더 여인의 모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현장 집중력이 저렇게 뛰어날 수가 있나. 아주 다양한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해내는 프로페셔널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천재 궁합가 서도연으로 나오고요. 송아홍주와 누가 최상의 짝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투, 풀이하는 방법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마스크 쓰고 막 제가 알아보면 막 뭔가 문제 있어서 온 것 같으니까. 타고난 머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20% 정도를 더 발전된 연기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고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것처럼 배려를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죠. 부마가 되기 위해서 야심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기존 연우진이 연기했던 연기가 아닌 새로운 연기들을 보여줘서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빼어난 외모와 다정다감한 말투로 남녀 가리지 않고 사람이 꼬이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보여지는 모습이 강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서 더 몸을 열심히 만들었고 남치호라는 캐릭터는 지극한 효심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심은경 씨가 반하는 이 계시라는 입만 살아있는 역술가인데 이승기 씨를 도와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인물이고 홍창표 감독님은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궁합은 그 누구보다도 잘 찍을 수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감을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디렉션을 되게 명확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들 끼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강점은 부각시켜주는 합이 아니었나. 궁합을 소재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주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가 가장 사실은 숙제였어요. 대사 하나라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자문을 크게 받았고요. 세세한 이미지, 칼라 이런 거 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찍은 영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색들은 해석들이 다 정확하게 있거든요. F화하고는 의미들을 제대로 한번 작정하고 써보자. 사격이라는 외피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계곡에서 찍은 씬이 있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야 송아야 잘했다. 잘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었고 에너지 같은 것들이 되게 밝고 좋았어요. 매우 유쾌한 영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컷! 오케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층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재미와 흥미가 있을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놀러 오세요.